대한민국 전통 무술인 태권. 최근 태권과 타 무술과의 경기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였는데요. 중국 쿵푸인 남소림권부터 무에타이, 킥복싱, 카푸에라, 가라테 등 굉장히 많은 다른 무술과 태권과의 경기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왜 태권의 룰로만 경기를 진행하느냐, 그러면 상대 무술이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 경기가 태권 협회 측에서 주최하는 경기이고, 태권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태권의 룰로 경기가 진행된 것인데요. 또한 타무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따라 어떤 무술이 다른 무술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이 이런 무술이다라는 것을 보다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타 무술과의 친선교류 관점에서 스포츠 경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태권과 레슬링, 일본의 실전 무술인 쿠도, 합기도와의 경기 영상인데요. 경기의 룰은 상대의 안면을 발로 정확히 가격하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다운시키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 영상 보겠습니다. 다시 오면은 홍 선수 어떤 종목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이 참 좋습니다. 홍 선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신 겁니다. 저는 무술을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일본류의 그 공도라는 무술인데요. 지금 그 공도 무술을 수련생과 지금 태권하는 사람이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재우 선수와 이만재 선수의 경기. 네,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자, 이만재 선수는 지금 매트가 미끄러운데 그거에 지금 다소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빠른 몸돌림이 좀 있는 선수로 보여지는데 앞전 경기보단 빠른 몸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레슬링 합기도 여러분 모두 구경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첫 팀은 네 명의 선수가, 한 팀은 두 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승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록색 매트 9점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져 승패가 인정됩니다.
네, 지금 우리 다무전경의 마지막 선수 한길주 선수 합기도를 수련한 선수입니다. 지금 합기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합기도는 비교적 택견 경기와 우리 비슷합니다. 합기도도 잡아넘기거나 발로 차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길주 선수는 좀 더 다른 그 무술보다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술보다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술보다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홍익통 팀의 이하랑 선수 92년생 얼굴 가드! 얼굴 가드! 네, 현재 홈팀은 4명의 선수가 청팀은 마지막 선수입니다. 잘 돌고 있어, 잘 돌고 있어. 계속 들려요. 어금 빈다, 어금 빈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물러, 물러. 네, 청선수 넘어지는 게 왜 이렇게 느리죠? 제 눈에만 그런가요? 수! 영상 잘 보셨나요? 레슬링, 쿠도, 합기도, 가라테 등 다양한 무술과 태권과의 경기였는데요. 여러 기술 중에서도 태권의 빠른 발차기인 겨차기가 돋보였던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